뒤집어서 한 번 더. 우와 많이 나온다. 이게 정품이 600이 넘는다고? 터보차저의 고장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벤츠에 일단 터보차저를 탈거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3번이 왜 이렇게 젖었지? 여기? 3번이 젖어 있는데? 빵! 내시경 가져올 거야? 내시경? 내시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에 혹시 몰라서 실린더 내부에 내시경 한번 넣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엔진 상태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려고 해요. 그리고 탈거한 터보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 터보는 교환 전에 일단 분해를 해서 내부에 어떤 크랙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터보 내부에 크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열어봐야죠. 뭐 분해해 볼게요. 날개에도 지금 이 물이 묻은 흔적이 있고, 터보 차저 이 축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계속 나온다. 동영상에서 보면 내시경에서도 볼 때 여기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게 보였어. 이게 여기서 계속 흘러나온 자국이 있네. 그치? 이게 정품이 600이 넘는다고? 빵! 650 정도. 미친놈들. 그냥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이 안에서 어떤 크랙이 있거나 이 베어링 샤프트에 문제가 있거나 한 건데. 계속 이건 물인 것 같은데? 물이 떨어지는구만, 여기. 와, 일단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건 또 더더구나 처음이네. 아니 600만원씩이나 하는 터보가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허겁한데요? 물이 그냥 여기 흐르잖아 여기. 툭툭 쳐야 될 건데? 망치? 이번엔 말로만 안 하네. 망치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 흘렀어. 계속 흘러나온 거만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일하고 물이 믹스가 되는 거 같아. 그치? 네. 믹스가 되면서 그 믹스된 게 그냥 흘러나온 거 같아. 이거 사진 찍어서 차주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흑기라인 쪽으로도 오일이 넘어가서 인터쿨러에 오일이 맺혀 있는 거고, 배기라인 쪽으로 오일이 넘어가고 머플러로 가는 거야. 임펠러까지 한번 분해하는 것도 재밌겠는데? 지금 분해한 하우징에서도 이 오일과 여기 물이 묻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물기가 있어. 근데 이게 600만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터보를 임펠러를 탈거를 해봐. 축까지 뺐는데 이 안쪽에 보면 물하고 이미 오일이 섞여 있는 흔적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축 안에 이 안으로 오일 구멍과 물구멍이, 물구멍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오일 구멍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 라인에 어떤 주물 크랙이 아닌가 싶어요. 주물 크랙으로 인해서 오일 라인 쪽으로 침투를 했던 것 같고. 여기 원래 오링은 안 들어가겠죠? 오링이 없고, 아이고, 씨발, 깜짝이야. 이 링. 이게 링으로 막아주는 거지. 오링으로는 이 열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링으로 막아주는 타입이고. 결국은 이제 분해하고 남은 몸통이 이렇게 터보에서는 남아있는데, 여기 요 가운데 요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요쪽으로 오일이 들어가서 윤활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 냉각수는 요쪽 라인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냉각수 라인은 절대로 이 터보 안에 이 라인과 겹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크랙이 있다고 봐야겠죠? 오리 오리. 아 이거 딴 데서. 아니 이게 정품이 600이라고? 650. 미친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 차라리 터빈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도 다 각인되어 있네요. 터빈업이 아니라 차를 바꾸지. 600만원이야. 아유 미친놈들이지 이거. 아니 근데 터보는 안에 보면 임펠러나 그런 완성도가 BMW 거보다 좋기는 해. 야 얘네 IHI가 보이네요.
좋기는 한데 그래도 600만원은 아닌 것 같아. 650? 새거는 새거네. 자, 이 벤츠는 이제 신품의 터보가 도착을 한 다음에 장착을 했어요. 이제 그 터보 자체는 동일한 품목이고 원정 오리지널 정품은 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지가 없어요. 600만원이 넘는 터보를 여기다 갖다 달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장착을 하고 머플러에 있는 잔류 냉각수와 오일들을 빼주고 시동을 걸고 이제 테스트 해보는 일만 남았겠죠. 일단 나머지 부분들을 장착하고 마지막에 시동 걸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뒤집어서 한번 더. 우와, 많이 간다. 지금 머플러는 이렇게 세워놓고서 아래쪽으로 계속 오일과 물을, 불순물들을 좀 빼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서 물과 기름을 전부 다 빼낼 수 있게 이렇게 놔뒀어요.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어요. 터보도 없고. 하루 이틀 타보고 나서 확인해봐야지 뭐. 네. 그치? 네. 벤츠는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밟아봐봐. 예. 다 나온 것 같긴 해. 다 나왔네. 머플러 완전히 마를 때까지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벤츠 C클래스는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터보차저에 들어가는 엔진오일 실이 터져서 그 배기다 기관 쪽으로 엔진오일이 흘러내린 걸로 추정이 돼요. 흡기 쪽에 오일이 고여있는 모양새를 보면 배기 쪽으로도 오일이 상당히 많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머플러에 나왔던 물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차가 가솔린 차이기 때문에 촉매를 거친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물이 생기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좀 많이 생기는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운행하다 보면 물은 계속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오일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금 터보 자체의 문제인 건 확실하고요. 터보 차저를 판매하는 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장 사례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일 잡아주는 실이 터져가지고 오일이 넘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터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머플러에 조금씩 남아있던 오일들 같은 경우는 낮에 제가 따로 이거 시운전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남양주에 넘어가는 참에 아예 이 차를 끌고 시운전을 해서 남아있는 머플러에 있는 잔류물 그리고 잔류오일들 그거를 다 메마르게 운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끌고 나왔고 좀 어려운 차량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터보 차저 자체의 가격대가 너무 비싼 차량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전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던 거고 엔진을 센터에서 교환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엔진 쪽을 면밀히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터보를 교환하고 엔진까지 교환해야 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600만 원이 다 돼가는, 물론 이제 애프터 제품을 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애프터 제품, 정품과 동일한 애프터 제품이에요. 애프터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600만 원씩이나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터보 하나 교환하기 전에 이 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혹시라도 교환을 하고 증상이 동일해 버리면 이건 뭐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제가 놔뒀다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작업 전에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작업이긴 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내시경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흡기다 기관 쪽에 인터쿨러 쪽에 고여있는 오일들의 형태를 봐서
좀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요. 정비 업체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해서 안 잡히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 잘못 진단을 한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씩 더 되짚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이제 차량 뭐 제가 타면서 머플러에 있는 그 물과 오일들만 싹 태우고 나면 이제 뭐 내일쯤 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이 딱 찍혀.